근데 엄청 맛있겠네요. 참치맛 팝콘을 먹었던 거 보면은 더 재밌다. 참치맛 팝콘. 참치맛. 참치맛.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아직 스튜디오가 제대로 꾸며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은 재밌는 요리? 재밌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날 올라갈 영상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펭수 영상을 보다가 펭수 영화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중간에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팝콘 얘기가 나오다가 참치맛 팝콘 어때요? 했는데 그거 맛있겠네요 라는 그 인터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참치맛 팝콘? 해서 내가 그거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치맛 팝콘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간단해요. 팝콘 사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펭수 참치길만 걷자고 참치 사왔어요. 남극참치예요 여러분. 남극참치. 남극참치 사왔고요. 우리 펭수 참치길만 걷자. 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닌데? 안 돌아가는데? 원래 이게 신명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 까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시끄러워가지고 다 못하고 흑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이 안에 부어볼게요. 여기 참치 캔에 있는 기름은요, 카놀라유거든요? 참치 기름이 아니라 먹어도 돼요. 근데 오늘은 제거를 할 거예요. 참치 딱 원통 캔 모양을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와 근데 참치 양 진짜 많다. 저 이거 대용량 참치 처음 사봐요. 펭수 때문에. 네, 이렇게 참치가 다 나왔고요. 펭수 건강만 생각하면 저염식으로 이거를 한번 물에다가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쫙 빼가지고 한번 사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염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치만은 팝콘에 이제 시즈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사용을 할게요. 그래도 펭수한테 맛없는 걸 먹일 수는 없으니까. 아니, 펭수가 먹는 건 아니지. 마른 팬에다가 불만 켜고 물기 뺀 참치 을 넣어주세요. 그냥 수분만 날려줄 거예요. 그냥 중약불에서 볶아주면 돼요. 너무 센 불만 아니면 돼요. 수분을 날려줍니다. 시즈닝을 만들 거니까요. 제가 또 참치맛 팝콘을 만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펭수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참치야, 근데 너 참치란다. 펭수야, 근데 너 혹시 참치 기름 좋아하는 건 아니지? 참치 볶는 이유는 조금 더 꼬숩기도 하고 수분을 날려야 얘네를 가루를 낼 수 있어요. 한김 식힌 볶음 참치는 식품 건조기에 말릴 거예요. 뭐 혹여나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 건조해도 되는데 바싹 마르기만 하면 돼요. 이대로 참치가 바싹 마를 때까지 식품 건조기에 낮은 온도로 돌려줄게요. A few minutes later. 네, 이렇게 바싹 말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쇄기에 넣고 갈아볼 겁니다. 분쇄기에 넣어줍니다. 네, 이제 믹서로 갈아줄게요. 오, 완전 곱게 갈렸는데요? 근데 여기에 비린내가 나니까 후추 약간 넣어가지고 살짝 섞어줄게요.
할까요? 완전 이렇게 가루가 됐어요. 이제 팝콘이랑 같이 섞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팝콘은 치즈맛, 오리지널 맛, 캐러멜 맛 준비했고요. 그냥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씩 해볼게요. 불어 올려라. 네, 이렇게 팝콘을 다 튀겨왔습니다. 근데 오늘 팝콘을 여러분 두 가지 버전으로 먹어볼 거예요. 조금 덜어놓을게요. 이만큼 덜어놓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치 팝콘. 참치가루를 넣는 거죠.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만큼 넣으면 될까? 이만큼이면 한 참치 한 세 캔 정도의 양이거든요, 여러분. 오, 아까운 팝콘. 참치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참치 가루가 잘 안 묻네? 난관이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참치 마요 팝콘입니다. 마요네즈를 넣고 살짝 버무릴 거예요. 그리고 참치 가루를 넣을 거예요. 맛있겠죠? 마요네즈를 많이 넣진 않고 그냥 겉에 코팅될 정도만 한번 버무려줍니다. 다음에 참치가루를 솔솔 뿌리면, 오, 얘네는 참치가루를 그냥 막 흡수해버리네. 오, 얘가 더 맛있겠다. 얘는 엄청 맛있겠는데, 여러분? 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오, 대박.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다 세팅을 할 거예요. 이거 손 다칠까봐 여기 다 그렇게 처리해왔어요. 팝콘 담아주고, 그다음에 참치 말린 거 아까 그냥 분쇄기 안 갈고 조금 해놨거든요? 그거 토핑으로 좀 뿌려놓을게요. 짠짜잔! 참치 팝콘 완성!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참치 팝콘 같지 않나요? 맛을 볼까요? 이거 만드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그냥 참치 팝콘보다 참치 마요 팝콘이 더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은 진짜 그냥 팝콘 맛하고 참치 맛이에요. 그냥 팝콘 맛하고 참치 맛 합친 맛. 영수야, 네가 참치를 좋아한다 해서 만들어봤어. 사실 괜참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도록 노력해볼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 진짜 그 참치랑 팝콘을 합친 맛이에요. 내가 뭘 만든 거지? 네, 여러분, 그냥 오늘은 저의 팬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본 참치맛 팝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참치맛 팝콘을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전주로 이사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첫 영상을 찍었는데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우리 신쿵이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팽팽!